네, 자노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왔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왔고, 트림 하기를 원하는 비디오를 제가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오고, 자, 클릭, 하기를, 자, 그래서, 하기를 원하는 비디오를 클릭을 하겠죠. 클릭을 하고 나서, 자, 클릭을 하면 이제 또 들어가서, Detail Analytics, 자, Edit를 누르면 됩니다. Edit를 누르고, Trim Cut이 있습니다. Trim Cut이 있고, New Cut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설정을 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컷이라고 넣어줘, 그죠? 컷. 그 다음에 캔슬. 컷 하면 됩니다. 자, 컷 했죠. 그러면 이 부분이 컷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컷이 되겠죠. 프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그렇죠. 앞부분은 이미 이제 컷이 됐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것을 세이브를 자, 이것을 세이브를 해주면 된다. 세이브를 하면 밑에 Video is being processed. Please check back later. 이 단어가 뜨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processing up to HD 그죠? 이 말은 지금 프로세싱이 되고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